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다시 유적 밑으로 내려가보는 걸로. 대화도 다 해봤고, 다음 목적지는 지금 되고 있는 브길란테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더 안쪽으로. 이름 뭐였더라, 거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가보는 걸로. 여기서 일단 저번에 왜 열었던 문을 지나서 가슈였나? 가슈가 써있던 곳 앞 이쪽. 깡. 갑자기 아들 가진 거 미문과 반응했다. 아우, 언제 와도 찔리면 되게 아플 것 같은 문이야.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쪽에는 또 다른 색깔의 인식시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직 열 수가 없고 문은 굳게 닫혀있다. 여기서 갈 길은 왼쪽. 망각의 유적. 분위기 갑자기 싹 바뀌는데 일단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도 했고 들어가보자. 여기서는 맵 구경도 할 겸 배경 좀 보고 아이템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를 여기 군데군데 이런데 떨어져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아! 이런데 떨어져서 한 번씩 다 둘러봐야 되는 걸로. 이쪽에 아마 여기 아이템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였지? 그렇지, 저쪽. 여기는 한번 떨어지면은 되돌아가는 길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안 떨어지게 안 오게끔 주의하는 걸로. 이쪽에도 아이템이 하나 있었을 텐데 약초 같은 거였나? 아, 상자 이쁘다. 맞네, 약초. 약초 하나 먹어두고. 아,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여기가 지금 맵 사이즈에 비해서 애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편이어서 여기서 경험치 좀 빨아먹기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에 또 떨어지면 보는 걸로 하고. 일로 가면은 이쪽이 아까 들어왔던 길이었나? 야! 아하! 맞네. 어딜 먼저 가볼까 그럼? 왼쪽? 여기 뭐 있냐? 아, 상자구나. 아, 망할. 우선 아이템 먼저 싹 회수를 하자. 여기서 이게 뭐냐? 아, 여기는 뼈 붙은 고기. 회복 아니! 아무튼 여기서는 약초랑 뼈 붙은 고기였나? 이렇게 회복 아이템 몇 개 챙겨 먹었고. 그러면은 위로 한번 진행해 봐야지. 우선 맵 파악을 끝낸 다음에 뭐 레벨을 올리건 뭘 하건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리고 이쪽 넘어가기 전에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아까 떨어져서 오른쪽 끝에서 봤던 곳. 요 상자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장소. 헤비벨트. 빰빰빰. 이게 방어벽이 붙어있는 대신 옵션이 뭐가 붙는 거였나 그럴텐데. 디버프가 장비 액세서리. 일단 요걸로 한번 확인해보자. 방어력은 높지만 고중량 벨트 과중상태가 된다. 그럼 이걸 같이 쓰려면은 저번에 먹었던 이 과중상태가 되지 않는 실패무치를 껴야 된다. 지금 둘러보는 상태니까 이거 끼고 댕기지 뭐. 덜 아프게. 피 없는 거 봐. 잠깐 회복 좀 하고 와야겠다. 자, 이어서 여긴 이제 지나가고. 와, 뒤에 뭐가 저렇게 있는 건지 징글징글 안 했구만. 머리가 박살, 아, 아파. 머리가 박살난 동상도 있고. 아, 그만 쏴! 나 죽어! 찢어 죽겠다, 이러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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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잡으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레이저를 미친 듯이 쏘네.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프냐? 나는 크리티컬이 안 뜬데 쟤들은 크리티컬이 뜬다고. 너무한 거 아닌가? 어? 좀 그냥 갈까? 어? 잠깐만 회복 좀 하게 해줄래? 고기 하나 뜯으면 되려나? 좀 아깝긴 한데 일단 하나 뜯어. 뜯고 이거 안 먹어놨었구나. 방어를 오른 씨야. 오르한테 받아놓고서 이걸 안 먹었냐. 됐다, 다시 가자. 지나가게 해줘. 아! 제발 지나가게 해줘. 아, 이러지마. 오호호. 아, 보내줬다. 고마워라. 잠깐 체력 한번 다시 회복하고. 됐다. 여기서 대시 점프를 이용해서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넌 잡아둬야겠다. 이건 잡아둬야지 좀. 점프가 아니. 그래, 잘 됐어, 잘 됐어. 어차피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한번은. 뭐 있나 한번 보자. 여기는 그냥 떨어지면 올라가라고 있는 길만 있는 건가? 여기는 뭐 없었나? 없었니 진짜? 아! 이쪽은 막힌 길이고. 야! 갈게 갈게 갈게.
미안해. 뭐 한 게 없긴 한데 내가 미안해. 아무튼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길만 있었던 것 같네. 회복 좀 할까? 후! 무서워라 쌀바라. 다시 넘어가자. 후! 오호호! 이걸 어떻게... 아직 레벨이 낮은 상태여서 그런가? 일단 너도 어! 제발! 여기서 줄 맞춰서 호잇! 여기서도 줄 맞춰서 호잇! 다시 한번 호잇! 마지막으로 호잇! 한 번 더 호잇! 됐다! 카프라의 휘소 빰! 이렇게 해서 또 아이템 하나 챙겨 먹었고, 대시 점프가 생각보다 힘든데 한번 손에 익히면은 잘 된단 말이야. 호이! 저쪽 또 뭐 있었나? 가볼까? 호이! 아니! 저쪽 방금 떨어졌던 자리는 뭐 없었나? 돌아가는 길이었나? 어쨌나? 아, 여기도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저쪽 끝 한번 확인하고, 뭐 있었냐? 없었냐? 힝! 비켜봐. 맞지? 어,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구나. 여기는 그럼 됐어? 됐어. 그러면은 아쉬울 거 없어. 난 그럼 여기로 한번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대시 점프. 요 사이로 쏙! 짠! 갈바 핸드. 이게 방어력은 낮추고 공격력은 올려주는 아이템이었나? 그랬을 텐데. 됐다. 확인됐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진행하고 가자. 이 위쪽으로도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뭐 있네. 호잇! 뭐였냐 너는? 악세사리 홀더. 빰빰빰. 이 건너편 판은 뭐였지? 어... 이쪽이 출구였나 그럼? 여비 아가. 다 그럼 여기서 먹을 거는 확인한 것 같고 넘어가자. 후... 다시 또 방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고 징글징글하게 생기는 게 보이고 저 불쌍한 거는 너무 징그럽다. 그냥 갈래. 얘가 칼날 날리는 애지. 어우 단단해. 나중에 다시 올게. 맵이 살짝 넓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챙겨 먹을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히히 쏘지마. 어딜 먼저 가볼까? 이쪽은 뭐였지? 올라오는 길인가? 아, 올라오는 길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다리 안쪽, 여기서 안쪽은 뭐였냐? 저쪽에 내려가서 먹는 것도 하나 박스가 보이고. 여기는 뭐가 있었니? 돌아서 내려가는 길인가 그냥? 비켜봐라.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였구나. 아, 그러면은 방금 봤던 상자 하나 먹자. 여기서 옆으로 내려갔어. 대시 점프였나 여기도? 에비 아니. 잘 됐어. 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아 뜨거 저기가. 어 여기 상자 없었지 뭐. 없는 것 같지? 올라가자.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와서 쏘지 마. 아 아파. 다시 내려가. 호이? 머리가 걸리는 건가? 그냥 점프로도 가지나 그럼? 블러드네일. 이거는 공격시 체력 회복이었나 그랬을 텐데. 일단 먹어두고. 왼쪽에 뭐 있었나 절로 가면? 아이 바닥이 안 보여. 아래쪽 요쪽도 한번 확인해보자. 길이 열려있었구나. 이쪽으로 나가서 그럼 아까 봤던 악세사리 홀더 먹는 건가? 지나갈게. 맞는 거 같지? 맞네. 됐어 그럼. 아까 그냥 출구로 역행 한번 한 거였고. 지나갈게. 너 저거 아파. 여기서 확인할 거는 다 된 거 같지? 지나갑시다. 아 피했다. 기분 좋아라. 어 이거 맞을 뻔했고. 이번엔 또 길 따라가면은 아야 그거 너무 아파. 이제 슬슬 용암 같은 게 나올 때가 된 거 같은데. 여기 더 지나가서였나? 오호. 징글징글하구만. 맵이 살짝 밝아지는 게 보이는데. 아 용암. 여기서는 변두리 이쪽 테두리 따라가면은 용암 밟을 일이 없고 맞을 일도 없고. 아이 좋아라. 지나갑시다. 이 아래쪽에 뭐 있었니 없었니? 이렇게 넓게 지나가는 길이었나? 무서워. 지나갈게. 이따가 다시 올게. 어. 여기가 중심인가? 뭐였지? 일단 세이브! 중심부가 맞는 것 같네. 그럼 더 들어가면은 보스전이구나. 그러면은 잠깐 작업 좀 하고 오자. 랩업 좀 하고 올게. 기다려봐라.
오케이, 어느 정도 올린 것 같으니까 가볼까?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보스가 네바 달리고 덩치 큰 그런 거였나? 그랬을 텐데 일단 거울 쪽아. 빠바바바밤. 오호, 당신이 유해가 말했던 검사인가? 이번에도 호문클러스가 하나. 호문클러스가 맞나? 요즘 뭐라 해야 돼 얘를. 설마 그 사람 왜 나의 방해를 하는 자가 있으리라고는. 누가 또 방해한답시고 왔다고 말을 해주네. 하지만 열쇠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지.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내주지. 이 친구도 제법 근육이 붙은 몸이긴 한데 유해보단 덜하네. 요람을 지키는 자여, 그대에게 봉인된 광기를 발휘할 때다. 주인의 귀환이 다가왔다. 그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라. 꺄앙. 떨어져요. 꽝. 어우 아파. 아, 한 대 맞고 시작했네. 어? 엥? 바깥쪽에 뭐 있었냐?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잡아둬야지 그럼. 저거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충격파가 나오는데. 아, 너무 아픈데. 내가 죽을 것 같다 어째? 히히. 일단 저거 얘네가 리필 됐나 안 됐나? 어이, 너무 가까워야. 어, 조심 조심해 좀. 오르르르르르. 내 이럴 줄 알았다. 거의 반피 가까이 까였고. 이제 나도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뛰어올 타이밍 왜 이렇게 못 잡냐 헤비. 아 맞아 맞아, 저렇게 돌지 참. 야, 믹서기 한번 돌고. 뭔 공격이 있었더라? 가까이 가면 믹서기, 멀리 있으면 점프였나? 오메 오메.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이거 판정도 나름 길게 남아있는 편이어가지고 각 접근하는 건 천천히. 됐니?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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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도망가고. 여태껏 봤던 보스들 중에서는 어 간단한 편이지 그래도. 후! 이것만 조심하면. 내가 한 대 더 맞으면 죽는 거 아니냐? 아직은 안 죽는데. 아, 아이템을 못 여네? 안 맞으면 돼 그럼. 맞겠다 근데. 헤헤. 그만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다 뛰었니? 아니네. 후! 아니 그만 그만 그만. 나도 기회를 좀 줄래? 헤비. 아, 아이야. 바닥이 점점 없어진다. 야~ 됐냐? 아이고. 그만 뛰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가까이 가서 스킬도 한번 써주고. 한 서너 번만 더 긁으면 되긴 하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됐다. 후! 아슬아슬해라. 아이템 좀 세팅을 해둘 걸 그랬네. 너무 쪼들린다. 되니? 조금 얕봤는가? 뭐 좋다. 성지의 길은 열렸다. 봉인이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잘 있어라 붉은 머리의 검사여. 다음에 만날 땐 각오해둬라. 아이 무서워. 매도하는 눈빛으로 너무 살갑게 구는 거 아닌가 몰라. 아무튼 위쪽으로 다시 길 따라 쭉쭉쭉쭉쭉. 여기서 이제 다음 무기였나? 그걸 또 하나 얻을 텐데. 에렉실이었나? 에렉실이었나? 뭐였나? 뭐 이상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실험관? 그런 것도 하나 보이고. 눈이 귀엽구나, 똘망똘망하니. 딴 데는 다 비어있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네. 뒤 배경으로 계속 보이는 게 저런 게, 그 갈바란? 바란? 뭐 뭐였지? 뭐 용? 뭐 있었는데 뭐 그런 건가? 아이 몰라,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짱센 애들. 이제 또 안쪽으로 넘어오면 제메스의 성지, 섬... 섬? 제도 중심, 이 카난 제도 중심에 있는 제메스의 성지. 아, 여기 부금은 언제 들어도 침착하니 참 좋아. 여기서 쭉 따라 들어가면은 뭐 그럴싸해 보이는 게 있고, 익숙한 색깔의 돌덩이 같은 것도 묽게 보이고. 이게 아르마였지 니가? 날개를 가진 백색의 조각이 서있다. 갑자기 아도렌 머릿속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와주었다. 아이 놀래라. 내 이름은 아르마.
위대한 상자를 봉인한 자. 내 껍질이 여기서 쓰러져 가더라도 그 혼은 자손들이 받아서 기억할 것이다. 너 빨라. 검사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 동포를 구원한 자여. 최후의 열쇠를 당신에게 맡긴다. 라고 하면서 문 열어주고. 검사여 조심하라. 상자의 문을 여는 검은 열쇠를 도둑맞았다. 악몽이 되살아나기 전에. 거기까지 들리고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방금 아르마가 말해줬던 동포들은 이스 1, 2에서 나왔던 레아, 피나, 그리고 셀세타의 수호에 나왔던 엘딘이었냐 엘딜이었냐 아무튼 유익인 친구들. 그 친구들을 구해준 거를 뭐 지켜봤다는 듯이 얘기를 해주네. 대단한 친구야. 아무튼 길을 열어준 뒤쪽으로 가보자. 그래도 이게 앞에 스토리들을 한 번씩 해서 알고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다르긴 하네. 이게 세 번째 무기 에렉실. 빰. 됐다. 이제 이걸 가지고 처음에 유적 초입에 있었던 문 거기만 열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딴 건 뭡니? 날개를 가진 하얀 조각이 서있다. 그 신기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튼 열쇠를 챙겼고, 아까 말했듯이 동포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검은 열쇠가 도둑 맞았으니까 조심하라고. 여기서 날개가 안 써졌었나? 응, 안 된다. 난 유적까지 한번?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선술 빼앗긴 건가? 제법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쪽이 준비를 하는 사이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 뭐 좋아. 어쨌든 나에겐 그녀와 함께할 면목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아, 그냥 당돌하게 들어가는데 그녀라고 하는 게 아마 아르마를 말하는 거겠지. 뭘 하는가 싶어서 따라가 보면은 전단지라도 붙이는 것 마냥 덕지덕지물 붙이고 있네. 좋아. 이걸로 모든 열쇠 구멍을 막았다. 아직도 있는 거냐. 안심해라. 이것은 그냥 부적일 뿐이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시간을 벌어줄 거야. 그것보다도 너 그녀에게서 열쇠를 맡은 것 같아 보이는데. 붉은 머리의 아돌 생각보다 꽤 하잖아.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라. 네 정도의 실력으로 그 녀석에겐 헛소리가 지나쳤군. 뭐 좋아, 난 먼저 가겠어. 자기 할 말만 툭툭 뱉네. 말하는 것을 잊었는데 내가 붙인 부적은 절대로 떼지 마라. 뭐 설마니 그렇게까지 열간이일까. 이런 식으로 복선도 뿌려주고 누군가가 뗄 것 마냥. 부적 저쪽에 말이 걸어지긴 했었나? 다시 한번 가보자. 걸어지냐? 걸어지냐? 되네. 종이 같은 게 붙어있다. 아르마에 다시 한번 더? 네 신전 같은데 뭐 뭐가 덥석지 붙였는데 전단지 같은 게. 별거 없네. 그러면은 일단 에렉실 먹은 거 가지고 문이나 한번 따러 가자. 메토스 참도 열려라 참깨. 아돌이 가진 건가 문이 반응했다. 뺑. 들어가면 여긴 아이템 두 개만 있고 끝이었나 그랬지? 무지개 파편. 이게 저번에 말했던 녹수동 동굴에서 써먹는 주변을 밝게 해주는 어둠을 밝히는 악세사리고. 여기 뭐였냐? 레드 타블라스. 타블라스 하나 더 있었구나 여기. 됐고. 자, 내가 이거 타블라스를 다 챙겨 먹고 있는 건가? 뭐 배열 순서만 보면은 막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 것 같긴 하네. 일단 그리고 거울 먹은 것도 다시 오르한테 갖다 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시간이 적당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또다시 마을 돌아다니면서 대화 이벤트 훑어보는 걸로.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